현재 한국 네티즌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진을 보며 해외에서 다시 한번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보건당국과 외교부 등은 연일 해외에서 요청해오는 컨퍼런스 콜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현재 모델로 삼을 만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팀은 최근 세계은행에서도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국의 상황 대처와 노하우를 전수해주길 원한다며 컨퍼런스 콜을 요청해왔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G7 선진국들 중 일본만 제외하고 모두가 한국에 SOS를 보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 대처를 잘하는 한국이 결정적으로 서방 국가들을 또 한 번 크게 부러움을 사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양대 일간지 중 하나인 르 피가로의 도쿄 특파원 레지스 아르노 기자는 우리 의사 결정권자들의 한국의 방식에 대한 오만을 참을 수 없다는 직설적인 제목의 컬럼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들의 방식을 무지 몽매함으로 치부한 프랑스가 마스크 착용이 아무 소용없으며 대대적 검사도 무용지물이라 주장해놓고 이제는 중국에서 마스크 10억 개를 받으려 하고 대규모 검사도 공언했다고 말하면서 프랑스 정부가 이동 제한령으로 시민의 기본권인 통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을 두고 당신들이 사생활 침해 운운한 것을 기억하나 라며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필수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이동과 여행을 전면 금지하고 약국과 슈퍼마켓, 주유소 등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영업도 중단시킨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지스 아르노 기자가 정부를 비판하며 또 하나 한국과 프랑스가 비교되는 점이 있다며 거론한 것은 바로 한국은 4월 15일에 정상적으로 선거가 진행된다는 점으로 프랑스는 선거가 취소된 걸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지방 최종 결선 선거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입니다. 서방에서 자신들은 민주주의를 오랜 기간 수호해왔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투표는커녕 정상적인 경제활동마저 안되는 상황에 한국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투표를 온전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은 독일 슈피겔지 등에서 누누이 강조한 한국의 국가봉쇄를 하지 않고도 경제와 민주적 시스템이 돌아가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말하는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한국에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서방에서 봤을 때 얼마나 전율할 만한 일인지 모른다는 분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 선거가 시작된 한국의 네티즌들은 자신들이 투표하고 왔다는 인증샷 등을 공유하거나 투표장에 줄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SNS에 올리는데 미국, 독일 등에 거주하는 교민들은 현지 상황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취소되었다고 전하며 선거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한편으론 부럽다며 지금 지구상에서 정상적으로 선거를 진행하는 나라는 아마도 대한민국뿐일 것이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한국 보건당국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질문을 던졌는데 어떻게 하면 한국의 시민의식이 그렇게 높을 수 있나, 보건당국이 아이디어를 내면 시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잘 지킬 수가 있냐며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전해집니다. 레지스 기자는 민주주의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싸운 한국이 이제는 전세계 모범이 된다고 극찬합니다. 이미 프랑스에는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소국으로만 봤던 과거의 이미지에서 현재는 자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민주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본받아야 할 표본적인 나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계적 공세가 이어져도 투표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서방 국가들의 부러움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스크가 고도의 전력 물자가 되면서 전세계의 마스크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마스크는 지금 전세계 77억 인구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정권의 지지도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소비해야 하는 마스크는 이제 전세계에서 보물찾기처럼 각 국가가 외교전과 정보전을 치열하게 벌이면서 실제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국의 외교부와 행정부는 전면에 나서기도 하고 이스라엘 모사드와 미국 FBI 등 정보기관들은 물밑에서 첩보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보다 더 스릴과 배신이 넘치는 마스크 전쟁을 정리해봤습니다. 프랑스에서는 4월 초에 중국에서 프랑스로 오기로 한 마스크 화물이 미국 고객에 의해 납치되었다 라고 발표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마스크를 주문한 프랑스 기업 대표의 말을 인용해 자신에게 오기로 한 마스크 화물이 갑자기 3배의 가격을 지불한 외국인에 의해 사라져버렸다. 미국인들이 현금을 꺼내들고 4배까지 지불하겠다고 했다는 증언이 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즉각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관은 미국은 중국에서 프랑스로 오는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프랑스 총리는 이에 대해 화물기 항공기 실종이 문제가 아니라 배달 조회에 어려움이 있다. 중국에서 오는 엄청난 화물이 지금 전 유럽에 쏟아지고 있다.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독일로 가던 3M 마스크 20만 장이 외국 공항에서 실종되어버린 사태에 대해 독일 내무부 장관은 현대판 해적 행위이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3M은 말이 없고 트럼프는 미국의 해적 행위는 없었다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600만 장의 마스크가 독일로 오지 못하고 미국으로 탈취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베를린 시장 마이크 뮬러는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는 연대를 보여주지 못했다. 비인간적이며 용납할 수가 없다. 미국은 국제 규칙을 지켜야 한다. 라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프랑스도의 AFP 통신을 통해 마스크를 싣고 프랑스로 오려던 비행기가 이륙 직전에 최고 금액을 제시한 나라로 목적지를 바꾸었다. 라면서 마스크 전쟁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일드프랑스 지방의 발레리 의장은 미국이 마크에 막대한 현금을 제시해서 업자들을 현혹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도 다른 나라의 물량을 중간에 빼돌렸다는 보도도 이어졌는데 프랑스 정부가 스웨덴 업체에게 더 높은 현금을 지불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가려던 주문 물량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스웨덴 정부까지 나서서 프랑스 정부는 신사적으로 행동해라. 정상적인 시장의 유통을 어지럽히지 말아라 라고 비난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의 의원이 트위터에 밝힌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는데 이미 주문 계약한 마스크 생산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장의 현장에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사람들이 현금으로 더 높은 금액을 부르며 흥정을 하고 있었고 결국 선주문 물량을 지키기 위해 큰 싸움을 했다고 공개한 것입니다. 때로는 전 세계에서 마스크 화물을 하이제킹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공공연히 확인시켜줄 정도로 이웃 국가까지 습격한다고 알려지기도 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며 원조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이기적인 국가로 치부될 정도로 미국의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가 자국민을 먼저 돌보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라고 믿으면서도 미국이 이웃 국가인 캐나다에게까지 3M 마스크 수출을 중단시킨 트럼프의 지시에 대해서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트럼프는 3일 3M이 미네소타에서 생산한 마스크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고 외국에서 생산한 마스크도 미국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 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백악관의 나발로도 3M은 애국심이 없다. 회사의 이익 극대화에 미국을 버렸다. 라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3M은 캐나다와 라틴 아메리카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정책에도 위배되고 정당한 국제무역 질서를 망치는 짓이다. 미국이 수출을 금지하면 상대 국가도 의료 장비를 수출 금지시킬 것이고 도리어 미국이 의료 장비의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무역 및 법률 전문가들도 외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의료 장비나 용품들이 수입 중지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라고 강력하게 말렸습니다. 이런 트럼프와 3M과의 싸움은 지금도 모든 언론의 토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국민 우선 정책과 인도주의적 요구, 무엇이 우선인가 라는 주제로 말이죠. 트럼프와 나발로는 자국민이 우선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고 3M은 생산량을 극대화하면서 두 요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인도주의적 요구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식입니다. 트럼프는 당장 전파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안 되고 상황은 최악으로 달려가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고 3M은 통제한다고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FBI가 전면에 등장해서 마스크의 불법 수출과 비축과 판매 사기 등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창고에 보관된 의료용 마스크 수천 장을 적발하고 압수했으며 3,900만 장의 사기 판매를 적발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스크가 부족하다 보니 판매 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범죄 단체까지 개입하면서 범죄의 스케일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해외 공작과 첩보 활동을 맡은 모사드가 전면에 나서서 마스크 등 의료 장비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요시 코엔 모사드 총 책임자의 지휘하에 이스라엘 최대 병원인 쉬바 병원에 워룸을 구축하고 각 국의 수출 금지를 뚫고 수입하는 공작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다른 나라가 주문한 의료 장비와 물품을 중간에 가로채는 공작도 성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사드는 마스크를 월 2,500만 장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국가와 업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국방물자 생산법을 적용해서 방역용 N95 마스크 4천만 개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물자 생산법은 1950년 한국전쟁 물자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이후에 처음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마스크 물자 지원의 시급성은 전쟁 때와 같다고 보는 거죠. 국방부는 1억 3,300만 달러, 약 1,617억 원을 투입해 90일 이내에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긴급 국방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계약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곧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각국이 마스크 전쟁을 하고 비상 대책을 세우는 와중에 돋보이는 국가가 있습니다. 마스크가 전쟁과 같은 시급한 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내다본 핀란드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각종 의료기기 등을 계속 비축해왔던 것입니다. 핀란드는 1939년 세계 2차 대전 때 소련의 침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냉전 이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비축한 막대한 비상용품을 다 팔아버렸지만 핀란드는 농산물, 필수 무기재료, 의료장비 등을 계속 비축하면서 이런 사태에 계속 대비했던 것입니다. 핀란드 정부는 지난달에 의료용, 방역용, 일반용 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비와 의료기기는 충분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스크를 비축하려는 전쟁과 함께 마스크를 공급하려는 외교전도 치열합니다. 대만은 15개 외교 동맹국과 미국, EU에 1천만 장의 마스크를 기부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내 생산 능력을 극대화해 더 많은 마스크를 전 세계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만은 세계 각국은 마스크 부족에 직면해 있다. 대만은 마스크 등 의료 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을 더 많은 국가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싶다. 협력을 강화해 치료 및 백신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만의 이런 발표는 중국과 세계보건기구를 난처하게 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마스크 외교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마스크로 떼돈을 벌고 있고 마스크 외교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문이 폭증하고 있으며 부르는 것이 값일 정도로 각국은 몇억 장씩 발주를 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쟁이 되면서 중국에서 출발하는 항공 화물기까지 확보가 곤란할 정도입니다. 스페인 5억 장, 일본은 6억 장의 발주가 쏟아지고 있으니 중국 공장도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이러한 세계적 마스크 전쟁에 적극 개입하면서 외교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책임론을 당장 희석시켜야 하는 시급한 목적도 있지만 의료 장비 및 물자 지원을 통한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세계적인 지지와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이때가 최고의 적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연일 마스크 공급과 관련된 해외 정상과의 비대면 접촉을 강화하면서 막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장비의 불량으로 방역에 차질을 빚고 있는 국가들이 다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 마스크 전쟁의 헤게모니는 당분간 중국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최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사태 초기에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헐값에 대량으로 구입한 후에 최근 전 세계를 상대로 마스크 외교전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영성 지도자인 미하일 라이트만 박사는 최근의 마스크 전쟁을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국가와 자국민을 파멸하는 자충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태의 해결은 보호가 아니라 전파를 막는 것이며 마스크를 훔치는 사람은 지구 전체의 모든 사람과 함께 망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고립이 아닌 국제적 연대와 리더십의 시기이다 라고 합니다. 자국으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세계는 서로 연대하며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마스크 전쟁이 이 정도인데 만약에 백신 전쟁이라면 그 결과는 끔찍하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각 국에서 살아보겠다고 이기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결국은 엄청난 전파 속도와 절망적인 상황은 모두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보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스스로 육체적인 건강과 맑은 정신을 가져야 올바른 정의와 배려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이든 개인이든 혼자 살자고 같이 폭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네요.